7장에서 다룬 주제는 액터, 캐리즈, 그리고 컨스트레인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퀘리는 질의, 답, 질의,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아오는 것이고, 컨스트레인트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제약 사항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의 사용자가 두 명이 들어갈 수 없다거나 이런 거죠. 그렇죠? 같은 아이디, 뭐 아이디가 중복될 수 없다거나 등등의 어떤 조건들, 그것들을 constraint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루는 우리 지금 코드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뭘 눌렀나요? 퀘리즈 있죠? 얘입니다. 예,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relationship을 다뤘었잖아요. 그것과 퀘리즈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 일단 좀 지워놓고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을 temp라는 파일에 별도로 좀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 temp 파일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것부터 볼까요? Rumble Repo Insert Rumble Multimedia Category의 name 이러한 거죠. 카테고리 Struct입니다. 요것을 Repo Insert 하는 거예요. MyTest라고 넣습니다. MyTest는 제가 이전에 썼으니까 MyTest는 빼고 Test1이라고 할게요. Test1으로 해보죠. 복사를 해서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Rumble Multimedia Category에서 12번으로 들어갔습니다. Name은 Test1. 그죠? 이걸 만약에 같은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에러 뜨죠. 이게 Constraint입니다. Constraint Error When Attempting to Insert Struct 같은 걸 넣으니까 Unique Constraint에 걸렸단 말이잖아요. Unique Constraint는 어디 지정되어 있죠? 그거는 여기에 우리가 Migration 파일에 migration 파일에 지정이 되어 있죠. 아마 create category 세 번째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create unique index 여기에서 이게 constraint입니다. 그죠? 그래 있습니다. 근데 이런 constraint를 조금 더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죠. 좀 닫아놓고 보시면은 얘예요. 얘는 뭐가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가 onComplete Nothing을 두고 옵션을 둔 거예요. 이렇게 옵션을 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똑같은 test1을 넣는 건데 이번에 error 메시지가 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category struct가 리턴되죠. 그게 onComplete Nothing이라고 옵션입니다. 좀 더 뭐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는 것보다는 그냥 에러 메시지 내지 말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러한 로직이 실제 우리 지금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Rumble Multimedia Change 멀티미디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메뉴에 이전에 달라진 내용입니다. 달라진 내용이 유저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멀티미디어 컨텍스트 부분을 볼까요? 보시면은 이전과 달라진 게 뭐냐니까 create category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거죠. 그죠? alias rumble multimedia category에서 여기 보시면은 repo insert 돼 있고 다음에 category name on complete nothing 요게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create category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카테고리를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고 URL 자기가 원하는 걸 지정하고 해서 세이브하면은 각각의 비디오마다 어떤 카테고리 현재 보시면 액션, 코미디, 드라마, 로맨스 그리고 사이파이, 테스트 이렇게 둘렌 여섯 개 종류로 변제돼 있죠. 그죠? 지금은 좀 추가됐을 거예요. 릴로드 해볼까요? 릴로드 주소를 보죠. 먼저 주소 manage video new입니다. 주소에 보시면은 카테고리 보시면은 여기 카테고리 1 조금 전에 추가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 1까지 또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파벳 순으로 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어떻게 구성하는, 구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create category라고 하는 펑션이 지금 멀티미디어 파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뭐예요? 얘 컨텍스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컨텍스트에 대응하는 데이터 스키마는 카테고리와 비디오 두 개가 있죠. 그죠? 카테고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니까 카테고리라는 이렇게 알파베티칼이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키마를 다룰 때는 스키마가 있고 그다음에 changeSet이 있었잖아요, 펑션. 그죠? 그 외에 다른 펑션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펑션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 처음 경우예요. 첫 경우입니다. 알파베티칼에서 그 뭐예요?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펑션을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펑션을 누가 불러 쓰게 되나요? 구성을 이제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는 이 두 개의 파일은 누가 불러서 쓰느냐니까 컨텍스트 파일을 불러서 썼어요. 그죠? 컨텍스트 파일에서 보시면 카테고리 알파베티칼 불러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테고리 데이터 구조도 불러서 쓰고 있죠. 그죠? 럼블 멀티미디어 카테고리 불러서 쓰고 있고, 그죠? 비디오도 불러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컨텍스트 파일이 이것도 그냥 위로 올려놓는 게 좋죠.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있게. 그러니까 컨텍스트 파일이 여기 있는 이 멀티미디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이 스키마 파일들을 불러서 쓰게 되고, 그리고 컨텍스트 파일은 또 누가 불러서 쓰게 되나요? 여기 규정된 펑션들, create 카테고리가 여기 있고, 그리고 list alphabetical 카테고리라는 것이 있고, 두 개 추가됐죠? 얘들은 누가 불러서 쓰고 있죠? 얘는 컨트롤러가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죠? 멀티미디어 컨텍스트에 대응하는 컨트롤러는 비디오 컨트롤러입니다. 그렇죠? 비디오 컨트롤러에 보시면 create에서 멀티미디어 create 비디오 해서 요 조금 전에 봤던 멀티미디어에서 만들어진 create 비디오 어디 있나요? create 비디오가 여기 있네요. create 비디오 플러스 쓰고 있고, 그리고 create 카테고리도 어디 있는가에서 플러스 쓰겠죠. 뭐 리스트 알파베티칼도 플러스 쓰겠죠. 비디오 컨트롤러에서 보시면은 create 비디오는 플러스 쓰고 있고, 그리고 리스트 어디 있나요? 리스트 알파베티칼 카테고리 익스플로 쓰고 있고, 그죠? 그리고 얘를 로드 카테고리는 아예 이렇게 우리 이전에 봤던 것처럼 플러그로 만들었습니다. 플러그로 해서 New, Create, Edit, Update 이 네 경우의 이 액션에 대응했을 때는 얘는 자동으로 호출되도록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멀티미디어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create 카테고리를 지정했었잖아요. 얘를 비디오 컨트롤러에서 플러스 쓸 같은데 여기 없네요. 그죠? 없죠. 자, 없으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이 멀티미디어 디렉토리에 있는 스키마들은 컨텍스트가 불러쓰고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카테고리와 비디오 이 두 개는 멀티미디어 파일이 플러스 쓰고, 멀티미디어 파일에 있는 펑션들은 여기에 대응하는 컨트롤러, 비디오 컨트롤러가 플러스 쓰는 건데, 만약 비디오 컨트롤러에서 플러스 쓰지 않고 있다, 쓰지 않는 어떤 펑션이 여기에 있다, 지금 create 카테고리잖아요. 얘를 여기서 안 플러스 쓰면 어디서 플러스 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플러스 쓰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어디겠어요? 템플릿에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템플릿에 폼 체인지, 그죠? 폼 체인지에서 카테고리를 새로 크리에이트 카테고리이니까 여기서 불러 쓸 수가 없네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폼에서도 쓸 수가 없죠. 크리에이터니까 왜 쓸 수, 폼에서 쓸 수 없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카테고리를 만드는 기능이 여기 폼에서는, 이 폼은 어떤 폼이었나요? 이 폼은 이 폼이잖아요. 이게 이걸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폼, 방금 봤던 폼 HTML EX는 지금 보시는 이걸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카테고리를 만드는 기능이 아니죠.
만들어진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드는 기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create 카테고리가 있는데 얘는 어디 쓰려고 만들어뒀냐니까 바로 seed change 여기서 쓰려고 만들어뒀습니다. 보시면은 seed change xs 파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걸 멀티미디어 create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를 넣으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건 그럼 얘는 언제 호출하느냐는 거잖아요. seed change 1xs 그 호출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볼 거예요. 지금 바로 볼까요? 그래서 여기 리포 시드 시드 체인지 원 좀 전에 봤던 겁니다. 그래서 믹스 런 뭐예요? 얘 EXS 파일을 실행하는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실행을 요 복사 그대로 해서 하나 더 창을 하나 열어서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딱 만들어지죠. 제가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저는 다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 멀티미디어 부분 바뀐 부분과 요 카테고리와 또 비디오에서 바뀌는 부분도 있죠? 저 비디오에서 바뀌는 부분이 뭔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템프로 돌아와서 비디오와 카테고리를 서로 어소시에이팅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니까 먼저 임포트 이렇게 요 지금 여기 IEX 환경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다시 좀 닫아 버릴게요. 닫아 버리고 IEX 환경에서 이걸 넣고 그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실행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니까 나타나겠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이겁니다. 그러면 테스트는 방금 막 넣었어.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원래는 액션 드라마, 로맨스 코미디, 사이파이까지만 들어 있어야 되겠죠. 요걸 이렇게 표시도 할 수도 있고 요것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번에는 네임, 아이디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예전에 좀 다뤘으니까 뭐 비슷한 게 되죠. 에러가 떴습니다. must be followed space가 그러네요. 여기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야 되네요. 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죠? 요 구성은 여러분 보시면은 뭐 아시겠죠. 우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 기초적인 했으니까 다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그렇죠? 이것과 이것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또 다시 바뀔 부분 카테고리에서 체인지 한 부분 알파베티컬 카테고리에 알파베티컬 넣었죠. 넣어서 우리 썼던 것들 좀 전에 봤었고 그리고 멀티미디어에서 리스트 알파베티컬 바뀐 거 비디오 컨트롤러에서 플럭 로드 카테고리 봤었고 폼에서 바뀐 부분도 비디오 뷰 체인지 폼에 보시면은 새로운 펑션이 하나 있습니다. 카테고리 셀렉트 옵션 돼 있죠. 요 옵션 이것은 요 비디오 뷰에서 정의되어 있는 펑션 우리 정의해서 넣어놓은 펑션이에요. 얘를 호출해서 폼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바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체인지셋에서는 우리의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폼이 이 폼이 받는 것이 체인지셋을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구성을 해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 폼은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몇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바뀐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몽땅 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같이 한번 쭉 살펴보시죠.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자, 이렇게 넣으면 결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뭐 딱 설명드릴 내용도 없어요. 보시면 그냥 이해될 겁니다. 단지 이때 캐럿 쓴다는 거 캐럿을 써서 이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select you name 요렇게 주게 되면은 지금 이 유저 전체 struct 전체가 다 표시됐는데 반해서 이렇게 하면은 name만 이렇게 틀어 놓죠. 호세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것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 이건 regular expression이죠. regular expression도 여기에 caret을 넣어서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regular expression은 제가 그렇게 잘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딱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 외에 간단한 것들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뭐 다른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주면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쓰면은 첫 번째 것, 그죠? 첫 번째 리미터 1이니까 ID 2번인 비디오가 떨어져 나왔네요. 한번 내볼까요? 그 비디오 유저는 보시면은 날로디더죠? 날로디다 이거. 프리로드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로드 시키게 되면은 다시 에러가 떴습니다. 아, 그러네. 떨어져 있네. 다시 이번에는 프리로드 유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저 부분이 표시가 되죠. 이전에는 nil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프리로드 부분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으니까 뭐 다시 또 추가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조인 기능들이 좀 있어요. 조인 해서 요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이거 다 SQL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뭐 null이 나왔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단 말이죠. 카테고리 유저에서 C의 네임이 코미디인 것에 유저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코미디에 속하는 비디오를 올린 유저가 있는지 찾는 명령어가 이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코미디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들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코미디 지정하면 되죠. 타이틀 넣고 디스크립션 자 세이브 했습니다. 그럼 레드라피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하면은 이번에는 레드라피드가 뜨겠죠? 레드라피드 그죠? 그리고 제목이 어떠하고 이렇게 어떠하고 비디오가 어떠한지도 다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요게 그 조인 기능이에요. 그 조인 기능, SQL 조인 기능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요런 기능들은 나중에 액도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만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이거 완전히